이 예,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5절로 27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7절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리니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이루고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렛의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렛의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락이 시작하니라. 불레스 사람의 방백이 가로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대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사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불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000명,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아주 큰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필라델피아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18차 미주하는 기독교 총연합회의 총회에 아, 그 모임이 있었고 또그 가운데 3일간의 부흥성에도 3일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 그 지도자들이 함께 성김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개인적으로 이 미주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에 저희 장로님 함께 참석하시고 또 저희 올럼 목사님과 사모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 랭캐스터라는 그 지역의 밀레니움이그 성극을 보러 갔던 기회가 됐습니다. 그 성극의 제목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귀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희 지역에 가까이 있는 그 랭캐스터로 모시고 가서 성막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성극도 함께 보았지만 이번 삼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선국의 주인공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조연으로 있는 삼손을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삼손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한번 연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믿음을 잃었을 때 그가 받고 그가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삼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런데 그들이 다 삼손의 재주를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재능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원수라고 여긴 삼손을 자신들이 삼기는 신 다곤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당에 모여 다곤에게 제사를 하며 그 방백들과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찬송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눈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스스로 성극을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즐거올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옥에서 삼손을 불러 그 삼손이 이방 신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테인데 이제 그는 자신의 그무능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그 삼손에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재주 부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극을 보면서 왠지 제 깊은 마음 속에 참으로 가슴에 헝한 그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이방신과 이방인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여러분 왠지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제주를 부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재능을 다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심지어 나에게만 주어지는 모든 재능과 달랜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이미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도 여러분 다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다 받고 삽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어도 그 시간은 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 주고 있다는 것이. 아 아는 대로 필라델피아 가까운 지역에 랭케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미시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아미시 안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아미시 빌리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16세기에 운동 과정에서 일찍이 신앙을 위해서 이곳 미국으로 온 네덜란드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 수입 사이에 국경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다 섞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아미시라고 부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미에만 거의 한 20만 명이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이 어떤 자료에서는 해마다 30배가 넘게 부응했다고, 예, 아미신들이 더 늘었다고 하는 자료도 제가 보면서, 아, 어, 오늘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아가 저 갈매산에서 850명의 이방신들과 싸우고 이제 하나님께 한탄하듯이 얘기합니다. 주여 저 혼자뿐입니까? 그때 엘리야에게 분명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칠천을 따로 준비해 놓았느니라. 이 아미시 마을을 제가 잠시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문명 속에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여유롭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교도들입니다. 아미시인들은 철저한 종교적 원칙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들은 엄격한 종교적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16수기의 유럽의 종교계획에 따라서 생겨난... 앤어 밥스틱 즉 혹은 제 침례파라고 얘기한 이들은 우리 기독교의 한 교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 세례만을 그들은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세례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유아 세례에 관한 견해는 저들의 주장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5세, 16세가 되면 이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입교하는 그러한 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예. 사실 그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이 그 영혼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성인식을 할때 반드시 입교할 때 그에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가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얼마든지 유익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곳에 세속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오늘날 사단마기는 그곳에 세속의 문화를 뿌려놓습니다. 불신앙을 뿌려놓습니다. 아미신들은 전기나 전자제품, 전화나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현대 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멀리 하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고 보통 말이나 마차를 생활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효과하는데 으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미시안들은 현대 문명을 굉장히 철저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배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를 섬기고 또한, 어 참으로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승용차나 하물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만큼 필요한 사람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의식주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검정색과 흰색과 그리고 파랑색이나 남색이나 보라색 같은 단색들만 입고 산다고 합니다. 결혼식에도 무슨 행사에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검소합니다.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반지조차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들은 생일 축하도 하지 않는데요. 예.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꼭 옳다, 그러다 이것을 단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정도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교육 수준은 8학년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 정도면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공부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출세나 부자가 하는 마음으로 공부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평범하고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돈을 많이 사용하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그 목적으로만 삽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본그 아미시안들은 참 겸손합니다. 오만함이 없어요. 세상에 경쟁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으뜸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풍성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자기가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미신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들의 신앙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수훈을 기초로 합니다. 오른 밤을 대면, 오른 밤을 때리면, 옛 밤도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덕까지 내어주는. 그리고 모든 것에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들의 거룩한 순수성을 저상 때부터. 유전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총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랭키스타를 투어하면서 관광 버스로 도로를 지나가는데 우연히 반대편 차선에서 마차에 앉아 있는 두 소년과 녀를 보았습니다. 한 10살 남직한 소년인데 그 옆에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옆에 아주 아담한 예쁜 꼬마 아이가 둘이 탔습니다. 그리고 말 고삐를 잡고 있는데 역시 단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잠깐 스치면서 봤는데, 아, 그렇게 순수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지내오면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의 천사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저는 세속화되지 않는, 아직은 그래도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부모님들의 유전 속에 벌써 아이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사실 그날 내내 밤을 잠, 밤에 잠자리 듣는 그 순간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까지 생겼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촌은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그가 구별되어 날시드노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상실되는 순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블레식 이방인들 앞에서 타곤신 앞에서 하나님의 삼손의 눈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주를 부리고 조롱을 받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 믿음을 잃었을 때 그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들만의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만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다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했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나리로 태어나서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다 이루어 가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아마 삼손이 머리털이 깎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불레셋은 삼손의 능력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나시린의 머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는 곧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신조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삼손이 나실린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제목들을 본문에서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서 창녀와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도 먹었습니다. 보도 독주를 마시는 삼손. 이제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될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네그 머리에 삭도를 대게 했습니다. 결국 고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자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달두달 달 되면 우리는 이발관에 가서 혹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카트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머리가 자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매일 밤 내리는 이슬과 같이 영원히 지지 않는 저 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국률과 자비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택함을 받은 성도 그 성도에게 변함 없는 은혜와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살아가면서 재지지 않겠습니까? 송도라고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고룩하고 성결해지려고 머부림쳐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주님이 다 채율하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이 바로 죄와 싸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주님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의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도도 실패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죄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광대하고 넓습니다. 정도는 어떤 실패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자. 제약이 가영한이 같은 세상에서 산오라면 때로는 우리도 실패, 실수도 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한두입니다. 번 그러나 문제는 실패와 실수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 스미스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 앞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교훈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누구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탓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탓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연하의 마음과 같은 이름과 같은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하반은 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낸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남의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여러분. 때 탓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온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7 8빨개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교 5장 18절로 19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쌈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를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코 재앙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는 결코 우리 인생은 강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끝에 들어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속도는 근심하거나 고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재앙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제약에 관영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에 붙잡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인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나시댄으로 하나님께 굽을 받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사는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 보며,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삼손의 제보다 큰 것을 믿고,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랍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